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얼음 만드는 물을 3단계 정수 처리를 거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모든 에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필터를 거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검석 검출기를 거쳐서 이물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없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밖의 날씨와는 달리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곳에선 오히려 추위와의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군요. 그래도 더운 여름날 이만한 피서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원해도요 좀 있다 보면 많이 추워요. 그래서 추워요? 네, 저희 다 이렇게 손바지에 이렇게 솜 잠바 입고 일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제품을 직접 만나면요 괜히 반가워요. 그냥 조금 남다르죠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주말 없이 특근 계속 나올 정도로. 얼음하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이렇게 음료가 잘 어울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사이다니까 저는 사이다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커피요. 네, 얼음과 음료만큼이나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게 바로 시원함의 대명사 맥주입니다. 소비자에게 맥주의 신선함을 전하기 위해 이곳 역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비수기에는 250만 케이스, 병으로 따지면 5천만 병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4,500만 케이스, 병으로 따지면 2,500만 병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하고 7월이 가장 바쁜데 7월이 가장 극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의 생명은 풍부한 맛과 향에 있다. 그날그날 바로 생산된 맥주는 출고 전 이분들의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첫 생산된 맥주를 시작으로 하루 서너 번 시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를 먹는 건 오늘 아침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오늘 생산될 제품에 대해서 맛을 보고 그 맛의 본고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후에 그 이상이 없으면 이제 오늘 아침에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간증을 하게 되면 예, 술 맛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술 맛을 알아가신다고요? 네. 그럼 일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드시면? 네. 저희가 생산에 맞춰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네, 괜찮습니다. 이른 더위에 맥주 시장에도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맥주 본연의 맛과 풍미는 물론 여기에 다양한 향을 첨가하는 등의 신선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수입 맥주 시장의 진출에 맞서 국산 토종 맥주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여름도 신제품 개발에 맥주 생산까지 수고로운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늘 여름이 되면은 저희 회사 많이 바쁜데 제가 바쁜 만큼 회사가 그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인 걸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여름으로 지내겠습니다. 무지 덥고 짜증이 나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 시원한 맥주로 더위와 짜증을 날려보내세요. 화이팅! 2013 시원한 여름은 우리가 책임진다를 외치며 여름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 푹푹 찌는 무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쁜 업무로 시간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이 여름의 전사들을 위해서라도 다가온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보자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요 정말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날에는 뭐니뭐니 해도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커피가 최고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쉽게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또 있었네요. 그리고 뭐 흔히 이열치열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더운 날 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있었네요. 네, 그야말로 폭염 속에 한겨울을 보내고 계신 건데요. 이미 지난달부터 얼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상근무하고 계신 거고요. 또 해변과 계곡에서는 관광객 맞을 준비로 분주한 시간 보내고 계신 겁니다. 네, 더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시원한 여름을 위해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여름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이막을 화려하게 바리스타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얀 와이셔츠에 진녹색 나비넥타이까지 메고 하루에 내리는 커피만 수십 잔. 하루 동안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바리스타로